네, 안녕하십니까. 길바다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한빛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지문은 고3 지문 하나, 고2 지문 두 개가 있고 등급을 설정하면 그다음에 고3은 3등급, 고2는 2등급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지난 강평 시간에 주문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 중등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개념들도 고등부 지문에서 언급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지문은 The web has become a major player in an art dissemination 해서 이제 웹이라는 것이 즉 인터넷상으로 보는 이런 웹들이 미술의 전파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자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미술관을 가거나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할 텐데 최근에 이제 many more recently video posting, podcasting, blogs and scores of devices에서 다양한 이런 장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변하고 있다라는 글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1번에 관련되기 전에 이제 이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Some of these new forms of dissemination 해서 일부 이런 새로운 전파 형태들은 이제 기존의 어떤 장소와 제도적 가치들을 도전을 가했고 이의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없애버렸다. 그다음 또 다른 장치들은 매우 새로워서 neither A nor B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또는 B 둘 다 아니다 뜻이고 우선은 간단하게 이제 수일치를 확인해 봤는데 이런 경우 이제 nor 뒤에 있는 명사가 복수 명사에 취급이 되고 the public은 복수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nor는 제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뒷부분에 exactly how to think about them 이 부분에서 이제 의문사 how가 정확하게 쓰였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체크 포인트 1번을 먼저 잡으면 how와 what을 구별하는 것인데 what은 보통 품사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의문 대명사로 주용 사용되고 뒤에 이제 명사가 붙는 경우에는 의문 형사가 가능하고 그다음 how는 일반적으로 이제 의문 부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등부 학생들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대화문에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제가 이걸 무조건 맞다고 우겨줍니다.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면은 이 문장 마저 틀려라고 질문하면 학생들이 고개를 다 끄덕거립니다. 맞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think가 타동사고 목적을 취하는 동사다 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실제 think의 목적을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부사가 아니라 의문 대명사다라는 걸 확인해줘서 이런 표현들은 꼭 암기를 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3등급으로 맞췄지만 이제 고등부 중에서 이제 잘하는 학생들 1등급 수준 학생들에서는 실제로 how와 what을 구별을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얘네들이 배워야 될 부분은 whatever가 사용됐을 때는 명사절과 부사절이 전부 가능하다와 그 다음에 실제로 기출문제로 however가 여러 번 등장했기 때문에 however가 형사 부사와 함께 쓰이고 있을 때는 양보 부사절로만 사용되고 있고 명사절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의 체크 포인트는 how와 what을 구별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답에서 이따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humor is especially needed during moments of tension or crisis.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수학 선생님들도 요 정도는 다 해석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단어가 간단해서 humor는 긴장과 위기의 순간에 특히나 필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humor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 최근에 중등부 학생들 1학년 독해 수업하다가 도치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치 문장이 나와서 제가 아이들한테 너희들 도치가 뭔지 알아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망설임 없이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치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고슴도치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머릿속에는 고슴도치가 있고 정치는 뭔지 아니라고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도치 정치를 안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와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문법 용어 가르치는 거는 좀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냥 예문만 살짝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장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even over the phone. 그래서 이제 전화기 너머로 you can hear when someone is smiling while they are talking to you. 그래서 그들이 이제 너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 미소 짓고 있는 그 때를 네가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miles, 미소라는 것은 infectious, 전염성이 있다. And as is positivity.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이제 긍정성이 또한 이제 전염성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이제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고 또 접속사 역할하고 있는 as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치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접근한 방법은 이제 고위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2등급을 잡았기 때문에 유사 관계 대명사라는 개념을 이제 아이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등위 접속사를 굳이 쓰지 않고 as가 앞에 있는 문장을 다 받아주고 주격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면서 사용될 수 있고 동시에 as가 선행사로 사용됐을 때 이제 명사는 뒤로 가고 동사는 앞으로 나오는 도치 문장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그래서 바로 유사관계 대명사를 쓸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줄에서 It seems as though the first philosophical question is the question of anything constitutes the universe. 그래서 첫 번째 최초의 그 철학적 질문은 어떤 것이 이제 우주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이제 철학자들이 궁금했을 텐데, 요 뒷부분, 전치사 어부 뒷부분이 지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의 체크 포인트는 전치사 뒤에 어떤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지를 최정민 선생님, 전치사 뒤에 목적어는 품사가 뭐가 사용이 될 수 있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명사, 동명사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고의 지문이기 때문에 명사가 사용되는 걸 이제 질문하는 건 아니고 이제 동명사가 사용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절이 나올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이제 동명사가 지금 등장할 거라고 예상하면은 중등부 학생들도 지금 이제 동명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배울 때 동명사는 그냥 ing 해버리고 끝나버리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고3 지문에 나왔던 것처럼 앞에 있는 이런 단어들이 학생들이 이제 가짜라는 단어를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가 존재하고 의미상의 주어가 가짜로 해석되는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중등부 학생들부터도 동명사 앞에 명사가 나오면은 가짜란 말을 우선 붙여보고 의미상 주어인지를 확인해봐라 이런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같은 패턴입니다. The question of anything이 지금 명사가 나왔고 constitute를 이제 동명사로 바꾸게 됐을 때 앞에 나온 anything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anything이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그 뒤에 동명사가 쓰이는 것이 이제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절이 가능한지 이제 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전치사 뒤에는 나올 수 있는 절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절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if절이 불가능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whether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바꾸게 된다면은 whether를 앞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어떤 의미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 이정희 선생님, whether 주어 동사가 명사절로 쓸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인지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 이제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고
according to most accounts, 많은 설명에 따르면 the first person to systematically first answer to this type of question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 체계적 질문을 연구한 그 최초의 사람은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이었고, 그다음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의 그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의 철학자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레스는 speculated that the universe was fundamentally made out of water. 그래서 우주가 기본적으로 이제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원소가 아니라 물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했고, this is 이제 바로 앞 문장을 가르쳐야 됩니다. This is not as silly speculation as it might initially sound. 그래서 sound는 뒤에 이제 형용사를 보호로 쓰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제 형용사로 쓰이는 이 보호가 앞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순이 지금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급 비교가 지금 나와 있는 경우에 as 뒤에 지금 어가 아니라 형용사를 쓰고 명사를 쓰는 구조가 맞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as와 함께 쓸 수 있는 게 이제 so나 as 같은 경우는 바로 형용사를 취하게 되고 이제 대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such나 what 같은 애들은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형용사 어가 나오고 형용사 명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as가 나왔는데 어 형용사 명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요 순서가 지금 잘못된 걸로 판단해서 내용상으로 보자면은 이 탈레스의 어떤 추측은 처음에 들리는 것만큼이나 어떤 말도 안 되는 추측은 실제로 아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물은 우리 복잡한 생명체에서 필수적이다. 생존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설명할 부분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추가적인 것들 언급 3분 잡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번에서는 이제 전문가도 그 다음에 일반 대중도 정확하게 댐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전파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파 형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 둘 다 모른다 이런 내용이 된 것 같아서 무슨 생각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의문사 how 의문부사 how가 아니라 think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의문 대명사 how로 고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의문부사가 아니라 의문 대명사 what으로 바꿔서 think의 목적화 되도록 고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경우는 and, as, is, positive 때에서 그리고라는 이제 등위 접속사가 나오고 as가 이제 처럼이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중복이 되고 있어서 엔드를 빼고 긍정성이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엔드를 뺀 것을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올바른 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내용상 지금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고견을 주셔서 저는 이제 단순하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만 판단했는데 이제 내용적인 접근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anything이란 부분을 의문사로 이끌어지는 이제 명사절로 바꾸기 위해서 의문사 what을 추가해서 무엇이 우주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질문 이렇게 내용이 나오도록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as 뒤에 관사가 먼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as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뒤에 형용사와 그 다음에 명사 어순을 쓰기 때문에 여기 어순을 바꿔서
as 형용사 silly가 먼저 나오도록 하고 관사를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의문 대명사와 의문 부사를 묻는 질문은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2로 잡고 하지만 이제 의문사 부분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빈도는 3으로 잡겠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우선 필요 없고 이제 접속사가 as가 접속사가 사용되게 되면은 문장 앞에 나와서 도치가 또 가능하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확인시켜 줄 수 있고 이렇게 도치 관련된 문제는 늘 자주 등장하고 있고 난이도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3.5 잡고 빈도는 4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 쓸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문장이 나올 수 없다는 건 학생들이 쉽게 판단을 할 건데 뒤에 이제 어떤 그 문장 성분이 등장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의문사절이 나오는 부분 역시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에서 4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 뒤에 나오는 단어의 이제 순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가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학생들이 거의 공부를 깜빡하고 있으면 늘 틀릴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3으로 보고 빈도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예.